미션 최하위 티어 3명 올킬당 3만원 연속 아님. 아 진짜? 좋아요. 최하위 킬러로 전 드레지를 꼽겠습니다. 1번 드레지. 해그는 최하위 아닐 것 같고 드레지 닥터 덕분 사격 먹었으니까 피그도 아니고 데모고르곤 살짝 애매하게 아닌데 고패? 고패도 사실은 피그랑 같은 라인이라서 살짝 높아요. 쓰레기 중에서는 한방기 있어서 꽤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렇지 제가. 기사? 아 근데 기사 최하위라고 하기에는. 아 몽구 있네. 아 몽구가 있었구나. 잊고 있었다. 이거는 몽구 할게요. 이거는 기사보다는 몽구 훨씬 안 좋은 것 같아. 몽구 진짜 구려요. 자, 가보자. 우리 북미 애들이. 북미 애들 발작 버튼 몽구 아닙니까? 지금은 너프 당해가지고 이제 여기 까마귀 난 것 같은데. 일단. 디귿자 빠지고 시작했어. Not bad. 이거 한 대만 때리고 빠질까 보자. 이러면은 얘 올인해야겠다. 아니 뭐야? 아 실수했다. 잡고 한 명 잡는데 발정이가 두 개 돌아가는 킬러. 그냥 사람 새끼가 아니야. 그리고 방금 소리 났는데 여기 남캐 소리였는데 까마귀. 치료 중일 것 같은데. 이거 올인해야 됩니다. 회복력 있어요. 내렸어. 분노 쌓이면서 끝자락에서 죽거든요. 근데 커버. 꿈이 안 걸리면은 꿈도 작동 안 합니다. 여기서 판자 빠졌고. 대화봐야 돼, 대화. 그쵸? 깜상 하나만 쓰자.
그렇지. 실패. 넣어놓고. 엄청 할만해졌어. 다시 올킬감. 엄청은 아니네. 그대 때리면서 얘를 때봐. 얘 데다드 빼놔야 돼요. 분노 쌓아요. 오케이, 여기서 컷하고 함상 쓰면서 올킬각 잡자. 다 걸고. 치료를 지금 못했으니까 스루타임 못잡게 빨리 공격을 해서 압박을 한 다음에 여기 판자도 빼고 시작했죠. 내가 안 넘네. 캐비넷 잡고 잡혔고 플래시 강만 잘 보고 상대 어그로꾼 뺐어요. 굉장히 유리하거든. 아무란 수용 갈기고 아, 무라수 좀 살짝 아쉽다. 아무도 없죠, 여기? 없고. 다시 들어서 암수랑 쇼버기는 확실히 안 맞나? 애매하네. 일을 안 하는 건 아닌데. 미션 수정할게요. 최하위 티어 3명 전부 울킬씩 9만원 마이너스 10만원. 아, 좋아요. 가는 척? 사실 안 갖고 잡아버리고 들어서 승률 70%. 좋아요. 뒤쪽에 이쪽 판자 빼놨죠. 죽었고 캐비넷 다 버리고 다시 들어서 다시 걸고 빨리 빨리 빨리. 아, 텔포도 못하네. 자, 이런 거는 살짝 아쉽다. 요거는 내가 이득이죠. 살리면 죽이면 되니까.
스프린트지만 이 스프린트 끝에는 환자가 있어야 할 것이야. 없으면은 그냥 한 3초 뒤에 죽는 걸로 바뀔 뿐이지. 그래서 들고 이거 뭐야 이거? 바뀐 저건가? 바뀐 이펙트인가 보다. 어? 저거를 8번씩 한 거라고? 아 진짜? 4번부터 올라가. 아직 4대나 더 틀 수 있네. 5. 까꿍. 그리고 표질 가능성. 내가 텔포를 잘못하면 켜질 수 있겠다. 죽여버리고. 텔포를 잘못할 수가 없었던 게 요거만 가면 됐어. 왜냐면은 나머지 가운데 발전기는 혼자 돌리는 발전기니까 다 켜지진 않았을 거니까. 이게 여기서 일로 갔어요. 이렇게 갔어. 여기 있네. 정답. 최지. 이걸 어떻게 알았지? 돌아간 발전기의 양을 보면은 저 역해 혼자서 돌렸어. 그마저도 풀로 돌리지 못했어요. 그걸 봤을 때 나는 짝짐을 확인해봤는데 짝짐에는 전혀 흔적이 하나도 없어. 그랬을 때 아우지도 아니야. 그랬을 때 여기서 사람을 살리고 이 동선으로 저쪽으로 갔다고 예측을 할 수 있지. 어때요? 참 쉽죠? 3명 다 하고 후원하죠. 완벽하게 이해 못했어요? 봐봐. 그러니까 가운데는 걸릴 수 있으니까 가운데를 뛰는 미친놈은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도망가는 루트가 짝집으로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거나인데 여긴 내가 확인해봤는데 안 온 것 같아. 그럼 일로 갔다 이거죠. 저 일직선으로 쭉 간 거야. 나이어신인 것 같습니다. 만원 고맙습니다. 링 가능하죠? 링 저 어차피 해야 되긴 하는데 이거 미션 좀 하고 갈게요. 두 판만 더 하고. 확신 가지고 있다는 게 신기해? 확신은 아니고 이제 상대가 미친놈인 경우를 배제를 한 거라서 상대가 미친놈이면은 아니 이걸 가운데 있는다고? 하면서 약간 틀린 추측이 되는 거죠. 근데 보통
그런 특이한 선택을 한 사람 적으니까 배제해도 돼. 진짜 미친놈이면 어쩔 수 없이 못 찾는 거고 역해를 걸어야죠. 어쩔 수 없지. 그럼 개구 싸움 해야죠. 전군 신뢰에서 나름 할 만한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말도 아니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실내 맵에서는 상대 위치를 파악하기 쉬운 이렇게 전구가 괜찮을 수 있어. 상대는 위치를 잘 모르는데 나는 위치를 좀 잘 아니까. 근데 상위권으로 올라가면은 실내 맵을 내 집 드나들듯 잘 하는 애가 있어요. 심장 소리를 들어가지고 상대 위치를 추론을 해가지고 잘 이렇게 하면은 평지 맵처럼 정말 잘 도망을 가. 그래 버리면은 이제 실내맵에서의 이점이 사라졌을 때 닥터가 워낙 약하니까 엄청 안 좋아. 저는 잘하냐고요? 저는 뭐 그런 추론은 쉽죠. 만 시간 넘게 했는데 그 정도는 기본이지. 그래서 뉴비들이 힘들어하는 게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겠다고. 심장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밑으로 뛰어내려야 될지 상대가 있는 건지 잘 모르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짬이 있으니까 아 오른쪽에서 갈고리 걸었으니까 오른쪽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겠네 이거 아니까 그럼 밑으로 뛰어내리면 되겠다 이렇게 도주 루트까지 다 서는 거야. 뉴비들은 그거 짜기가 되게 어렵죠. 맵도 잘 모르고 하니까. 공속 업데이트 버그 있어서 총구 작살 한 대, 칼 한 대만 얻으면 바로 스택가예요. 근데 공속 버그, 근데 공속은 쓸 필요 많이 없어서. 자, 일단은 여기 저쪽에 한 명 있죠. 자, 요쯤에서. 자, 이거 지금 아니 소리를 안 지르는데. 이건 따라가면 한 것 같아. 호재 하나. 일발전이 내 심장소리 들은 사람 한방 위치를 알 수가 없네. 이거 저 끝에 한명 저거 잡자. 그러게요 슴슴한데. 이거 한 방. 살렸고. 요거는 좀 묵혔다가 잡아볼까? 제가 비공개 조건이 이렇게 뻔하니까. 걸어버리자 그냥. 걸고 치료 완료. 이거 잡으러 가자. 아니 잡지 말자. 비공개 조건까지 다 풀 온이라서. 한 대만 때리고 가자. 자, 살리러 가죠.
이걸 잡고 아 이거 미리 좀 더 빨리 썼으면은 다 막았는데 아비 죽었죠 이건 합정팀 잡고 박살 전기 심장 소리 들려주고 네, 걸고 원감에 따라갑시다 여가들 네다드 봐야 돼요. 네다드 있어요, 이거. 오케이, 없네요. 자, 박살 내고. 들어. 호자 나오지 않았나? 호자 소리 났는데. 걸어버리고. 어디야 호재? 저 끝이다. 네. 호재 위치 개 같네 정말. 요거는 잡자. 이거는 잡아버릴게요. 직진으로 갈게요. 저기 한 명. 어디 하나 더? 어떻게 한 번도 안 봤냐고 그러게 그래서 비공개일 공개가 없는데 뭐지? 지금 뭐 했나? 그래서 마무리 비공개가 없지? 여기서 전기 아 자가치료 했어? 아닌데 머리 부여잡고 있던데 정신 차려 차리는 거 해도 비공개 안 쪼개져요 나 왜 이렇게 신음 소리 들은 거 같지? 잘못 들었나봐 저 끝에 있네 저 끝에 여기 2층에도 있다 다시 잡으러 가자 이거 야 내렸어 이거 맞고 야 3픽이 한 대도 안 맞았어 잡고 이런 여기 걸면은 이제 애들 심장 소리 들으면은 탐방이거든요. 6시 퍽 덕통 사고 때문에 걸고 애들 발작 흔들리는 속도가 너무 느리긴 하다.
난 비공개 조건 있는 애를 쫓았는데 사발전기면 아직 게임 거의 끝났다고 봐도 되겠듯. 2층에 있네요. 발소리 들렸죠? 아유, 게임이 좀 정적이야. 소리도 안 지르고 하니까. 나도 그거 빨리 끝내버려야겠다. 발전기도 제대로 안 들리고. 아니 원래 전구가 이런 느낌이 아닌데 요새 이래서 전구하면 안 되겠다. 궁극해보기 때문에 죄다 차분한 용어 들어가지고 애꿎은 전구만 피해있네. 일로와. 한방 여기서 끝내는 거 선택하려고 했는데 안되겠구만. 다시 들어. 그니까 차분한 들어도 되게 힘든데 운도 없지. 참 사람이 안 되려면은 진짜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니까. 캐미넷 일로 왔네요. 여기 지금 까마귀도 날았네. 지하실로 갔네요. 엔티티님 국무한테 역할을 뺏긴 정구는 뭘 할 수 있죠? 팝콘이나 뜯어라 정구. 보시고 3피기가 전기가 한 번도 안 올라있거든요. 근데 부상을 당했어요. 신음소리는 막을 수 없을 거야. 전기를 쓰는 척만 해놓고 치료 완료. 아 야, 올킬 미션이니까 이거 지불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예상 지점은 여긴데. 익명인 게 좀 싸하다고? 에이, 설마. 단서 없나, 어떻게? 에이 설마 ESC를 누르면서 올렸네요. 여기 있나? 여기 있네.
내가 이걸 못 볼 뻔했네. 수프레 숨었네, 수프레. 지가 시쿠리 탄 줄 알아, 그러게. 해변에 있으면 소리 안 질러요. 어디 갔지? 지하실 그대로? 아, 치코리타는 전기 0.5배라고 저기 있네요. 저 끝에 있네. 연구는 이런 게 참 좋단 말이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입니다. 자발적 요일킬이 됐네. 개구 있었으면 살려주려고 했는데 보이지 않는구나. 오케이!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제일 구린 킬러도 올킬 여기있구만. 큐미션이긴 한데 뭐 이정도는 뭐 봐주지 않을까. 전구 리메이크 당시에는 괜찮았지. 그 캠핑하면서 그때는 뭐 안티캠핑도 없었고 뭐 따봉폭도 없었는데 그 전구가 전기모드랑 평탄모드랑 전환이 가능했어. 근데 전기모드 상태에서 좌클릭 전기 버튼을 계속 누르면 찍찍찍찍찍찍찍찍 하면서 만약에 누군가가 살릴라고 하면은 그 살린 사람을 뒷목을 잡을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캠핑의 신인거지. 준구랑은 또 다른 느낌으로 그 갈고리 앞에 얘가 서있으면 못 구하는 거예요. 주먹감자라고 불렸는데. 그래가지고 확정킬이 확정 캠핑이 가능하니까 이제 뭐 그런거랑 여차저차 해가지고 엄청 좋았죠. 네, 재밌었습니다. 뭐 미션 유튜브 가기요? 그건 뭐 할만하지. 자, 다음 마지막입니다. 드레찌인가요? 드레찌는 정정당당하게 메모퍼링 못쓰는거 쓰고 하자. 농장맵같은거 맞아버리면 안맞겠지만 너무 빡세거든. 아, 이번 킬러는 드레찌. 저 개인적으로 드레찌 좋아가지고 연구 좀 해봤는데 요게 무난하게 되게 좋더라고. 이게 세팅이 뭐냐면은 게임 시작할 때랑 발전기 다 켜졌을 때랑 두번 나이트폴이 시작되고 게임이 시작돼요. 나이트폴이 60초인가 그런데 20초 나이트폴이 20초 늘어나는 애드온을 같이 써서 나이트폴이 아마 80초인가 그럴 거야. 맞나? 너무 긴데? 70초인가? 아무튼 그 20초 늘려주는 나이트폴 늘려주는 걸 써가지고 아 40+20인가? 아무튼 그래서 그 나이트폴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근데 나이트폴을 쓸 때 나이트폴 게이지는 뭐 애들을 때리거나 애들이 부상당해 있으면 조금씩 차거나 막 이런 게 다 있는데 캐비넷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제일 많이 차거든요? 그걸 이용하는 거야. 아, 이 농장맵 안 나오라고 썼는데 농장맵 나와서 이제. 혼자 나만구나. 야, 어디가? 잡아야 돼. 돌리고 있잖아. 저거 막을 방법이 없어.
농장맵 가운데에 있는 발전기 그냥 프리발전기야. 내가 능력이 아예 없어져버려. 정말 최악입니다. 깨비 방금 아담 소리 안 들렸잖아. 메디킷 약통인 거 확인. 방금 약통 쓸라 그랬죠? 쟤가 뛰어오는 거는 이 픽이는 저건가? 이번에 일단 세대 때릴게요. 하면 원가. 원가 한 번도 못 썼거든요. 1픽 치러 알려. 아이고. 요거 터널링. 행프린트였나 보다. 얘가 내려줬나? 얘가 내렸나 본데? 정진 거 봐라. 비공개 조건이니까 딴 거 하지 말고 바로 들어서 원감 써주면은 힙핑 나중에 잡으면 되겠죠? 아 이거 원감이 아니네. 여기 좀 들어와 있을게. 지금이 좀 쉴 타이밍이다. 뭐가 뛰어오는데? 아, 이걸 그냥 계속 따라가는 게 이게 개노답이. 정말 못해. 핸프린트 염두를 하고 여기다가 깔아놨죠. 잘 가라. 그러면은 터널링 성공했고 3발전기에 1킬이니까 올킬 확률은 거의 80%가 넘어. 이게 유리하죠. 그리고
캐릭터부터 치료 다시 해야 되고 돼지폭 때문에 이것도 부상으로 만들고 잡아주면서 걘 돼지 너프 먹어도 돼지 써야 되지 않나? 아예 돼지가 죽는 게 아니라면 왜냐면 치료가 너무 부실하다. 2, 3. 돌아가고 있다. 마무리하러 갑시다. 친구들은 산발적이까지 왔네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입니다. 농장맵이라서 캐비넷 활용을 잘 못했는데 아니 근데 농장맵 나오지 말라고 이러는데 농장맵 나오면 너무한 거 아니야? 농장맵만 안 나오면 되는데 농장맵이 가운데 캐비넷이 싹 비어있어. 완전 원용탈모처럼 가운데 여기 다 비어있잖아. 여기 있어도 모자랄 판에 없어. 기어가고 있네요. 그가 말이 심해. 정신 승리하려고 구석 가고 있는데요? 너 그러다 말려 죽여버린다. 너가 원하는 대로. 너 그러다 큰일 난다고. 더러운 경험을 하게 해줄 수 있어. 아, 눈눈님, 아이고, 10만원. 아,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미션 고맙습니다. 머리 한번 할게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남편. 오케이, 좋았다. 역시 지켜보고 있어야지. 띠용. 방심했으면 안 되지. 조건까지 있잖아. 이거는 뭐 한 거지? 버그 걸렸나 보다. 오. 그러면은 혼자 남았구나. 봉서지죠. 나갔으면 환불이냐고. 글쎄. 오케이. 안전모드 2월 7일인가 뭐 2월 언제 나간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아, 우리 개구린 드랬지. 맛있게 올킬 했습니다. 좀 답답해, 이 친구. 조금만 더. 내가 지금 드랬지 그래도 요새 꽤 하면서 느끼는 건데 얘 그거였으면 좋겠어. 나이트폴 상태 때 빗장 자물쇠 잠궈놓은 거 있잖아. 그거 바로 박살. 어때요? 그러니까 무효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잠가놓은 거를 나이트폴 때는 그냥 빵! 하면서 튀어나올 수 있게. 그 정도 상향이면은 엄청 상향해주는 것도 아니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쵸, 일시적으로 좀 무시되는 거예요. 그쵸, 그 정도?